피싱이란 개인정보와 낚시의 합성어다. 네, 엄마. 어? 내가? 아니야,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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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그 누르면 안 돼, 엄마. 안 했지? 아, 못 눌렀다고? 알겠어. 이럴 때 엄마가 기계를 잘 몰라서 다행인 것 같아. 알겠어, 끊어. 스미싱? 아, 네. 카톡 피싱이요. 저희 어머니가 받았다고 하시는데 괜찮... 정보 유출이 어디서 됐는지도 모르는데 뭐가 괜찮아요? 연락 온 거 캡처하셨고요. 에이, 경찰 아들 뒀는데 그 정도는 다 아시죠. 알면서도 걸리는 게 문제죠. 방심하지 말고 조심해요, 최영사도. 이따 오후에 여기 잡힌 IP도 조사해서 순서대로 말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긴급. 네? 빨리 나와봐요. 네. 무슨 일입니까? 커피 마시러 가요. 예? 아, 긴급이라고. 당직과 야근에 필요한 카페인이 답이지. 그 광고입니까? 고래. 그런 거 없어요. 챙하고 있들랄 챙이에요. 자, 오늘은 짜잔, 빵집에서 플렉스 하고 있어요. 쩡만초. 저 여기 있는 거 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보셨죠? 저는 부작 같은 거 없어요. 자, 계산할게요. 이렇게. 그럼 이따 라이브 방송 때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할 거면 뭐하러 해. 이제 구독자 막 오르고 있다니까. 2만 고지가 눈앞이라고. 야, 너 적자잖아. 그것도 꽤 많이. 그러니까 컨셉을 왜 플렉스로 잡아. 나는 이거 아깝지 않아.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안 아까운 거 치곤 기분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 좀. 먹을래? 아니, 나 화장실 갔다 올게. 큰 게 필요해. 보다 더 큰 거. 요새는 피싱도 더 교묘해졌어요. 앱이나 출처를 알 수 없는 페이지로 들어가는 방식은 사람들이 금방 눈치채기 시작했으니까 방법을 바꾼 거죠. 톡으로 가족이나 친구 행세하면서 결제를 부탁하는 경우도 있고. 듣고 있어요? 네? 네. 네, 안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아닙니다. 그 피싱 근절해야죠. 네. 칭찬 고마워. 일하다 줄게. 알아서. 혜원 씨, 다 들었으면 할 일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분리수거. 최영사님, 왜 그걸 다 분리하고 있어. 얼른 퇴근해요. 나가서 뭐 하고 간다고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래도 일 남았으면 다 하고 가는 게 맞는 거죠. 청취어람이네. 먼저 갑니다. 청출어람? 모르겠다. 퇴근합니다. 내가 나름 분석해도 계속 이 주변에서만 일어나는 것 같은데. 나도 네가 요청해서 알아봤는데 이 지역 피싱이 줄지를 않는다. 청에서도 우리 쪽 사건 알고 있지? 어.
네가 알려준 대로 한국대학교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어. 그러면 내가 뭔 사건들 조사 진행되는 거야? 응, 내가 하고 있어. 고맙다. 동기 좋다는 게 뭐겠냐. 내가 틈틈이 해볼게. 간다. 뭐? IP가 연구실, 강의실, 카페, 편의점, ATM. 점점 좁혀지기는 하는데. 안녕.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자,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돌아온 챙!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짜잔! 코덕분들을 위한 화장품 블랙스 준비했습니다. 요게 바로 제가 요즘 잘 쓰는 화장품? 네, 립입니다. 응? 아이... 에이, 한숨 쉰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옛날에 제일 많이 쓰던 건데 아진아, 네. 나 밖에 볼일 좀 보고 올 테니까 가게 좀 보고 있어? 네. 아진아, 나 채영인데 좀 도와줘. 진짜 급해서 그래. 나 급하게 돈이 필요해. 100만 원. 이거 못 보내면 나 큰일 날 수도 있어. 이거 계좌번호니까 이쪽으로 돈 보내줘. 아, 내가 보냈다는 거 증명해야 되니까 보내고 꼭 명의 내 이름으로 해줘. 안녕하세요. 어? 서진 씨? 뭐야? 뭔 일 있어요? 어떡해요? 아니, 자기 일은 촉촉하면서 너무 긴장하지 마요. 그 친구 괜찮아요. 아직 돈 안 보냈죠? 네. 근데 얘랑 연락이 안 돼서. 그 프로필로 전화 걸어서 전화가 안 되면 일단 피싱을 의심해봐야죠. 오늘 저희 엄마도 넘어가실 뻔했다니까요.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100만 원이 필요할 만한 일이 있어요? 네. 요새 동동거리긴 했는데 아닌가? 아니겠죠? 보자. 폰 좀 잠깐 봐도 돼요? 프로필 사진은 어디서 가져왔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개인 명의 계좌로 보내라고 덧붙이면 이건 거의 100% 피싱이지. 이런 건 무시하는 게 답이죠. 여보세요? 뭐야, 왜? 왜 이렇게 많이 전화함? 아, 너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짝이야. 야, 네가 내 엄마야? 왜 갑자기 전화해서 그래? 짜증나 죽겠는데. 아니, 화낸 건 미안한데. 뭐야? 뭐래요? 피싱 맞는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긴 한데. 피싱 조심해야죠. 그래도 다행이네. 어휴, 친구가 엄청 아끼는구나. 저. 응? 감사해요. 두 번씩이나. 고마우면 저 밥 좀 리필 많이 주세요. 네? 지금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진짜 없어 보여. 안 돼요. 정량 준수. 뭐야? 다들 사자성어 같이 말하지? 고마워요.
연속일 확률이 높고 서에서 처리할 사이즈가 아닐 수도 있어요. 사건 발생 주기는 어떤데? 최근에는 좀 더 자주 일어나는 것 같아요. 우리 지역에서만? 네. 한국대학교 중심으로 뭔가 엮여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조만간 돌아가니까 같이 해결해보자. 선배님, 이번엔 제가 잘 해볼게요. 원래 잘하고 있어요, 후배님. 연락할게. 네. 대부분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피싱 사건들은 우리 주위 지인들과 연관이 있다. 아직까지 나는 그 사건들의 경중을 나눌 수는 없다. 하나 명확한 건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 돈이 필요하구나.